인트로도 1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 없죠?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네. 인트로를 우리가 어탐은 늘 항상 명엄 씨가 어떤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오는 게 지금까지 루틴이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배탐을 하는 승채 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인트로가. 인트로가 모델명이에요. 오늘은 야마 A5M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트로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네. 늘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명엄 씨는 뭔가 항상 우리가 옛날에는 장난처럼 막 16년 동안 맞아, 명언만을 맞아. 연구해 오신 황명언 선생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항상 시작할 때마다 재미있는 뭔가를 네. 뭐 명언을 하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갖고 와서 저희가 그렇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탐쳐내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진짜 할 게 없어요. 계절도 몇 번을 돌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계절별로 음식별로 뭐 연도별로 뭐 시기별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정말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방송 나갈 때가 언제쯤이에요? 추석. 아 그럼 추석 얘기하면 되겠다. 추석이 지나요? 아 추석 얘기 못 하겠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몇 바퀴 돌고 돌아서 각 봄마다 자 이제 뭐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월동 준비 뭐 하시죠? 그렇죠. 겨울에는 어떤 음식 드시죠? 뭐 이런 것도 하도 많이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다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 뭐해? 뭐해? 이러다가 리뷰를 시작 못할 것 같아서 인트로 리뷰합시다. 자 오늘은 A5M ARE 스쿼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A5R 하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대놓고 이거 두 개를 뭐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뭐 나오면 이제 뭐 날짜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연이어 붙여서 또 스쿼드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마하에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LL16을 제일 많이 이제 100만원대 초반에 추천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LL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A시리즈는 저희가 되게 좋은 평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 맞아요.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네, 기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은근히 이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에서는 되게 스테디셀러라고 할 아하. 만큼 네,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음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야마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이 아니다 보니까 음흠. 그러니까 야마하에서는 그 우리가 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야마하의 전보에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드레드넛보다도 한 피지컬 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맞아요. 그런 드레드넛의 형태에서 컷어웨이가 들어간 모델이니까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야마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응. 그래서 야마하의 A가 은근히 뭐랄까 아는 분들은 잘 아는데 또 막 그렇게 LL처럼 야마하를 대변하는 시리즈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스쿼드로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또 찬찬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했던 게 2017년이었고 2020년도에 사실 제이님이랑 함께 양제이님이랑 함께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제이님이 야마 아티스트이시니까 맞아요. 같이 이렇게 곰곰이 뜯어보는 네 멋진 연주곡 쳐주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하면서 별점을 뭐 평점을 따로 매기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줬던 평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한번 리바이벌해서 사운드 들어보는 시간 그렇게 가졌던 거였고 이번에는 스쿼드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M을 2017년도에 했었는데 이게 8.5 나왔어요. A5M 8.5 명엄씨는 부잣집 곳간이다. 저는 앰프에 푹 꼽고 바로 치세요. 이렇게 드렸고요. 아주 그 가격대에 적절한 가성비에 적절한 퀄리티에 그냥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야마하가 가장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 가격대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딱 정말 좋진 않지만 깔 게 없는 네 맞아요. 그렇게 좋은 기타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가격대에 맞는 최적의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렇죠.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 9.5 막 이렇게 나오는 기타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실수한 그 거예요. 가격대에서는 오버 퀄리티가 맞아요.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7.5 이렇게 나왔다면 그 가격대 퀄리티를 못 맞춘 거고. 그렇죠. 근데 야마하는 8.5씩 계속 찍는단 말이죠. 그게 거진다 그냥 거의 완벽하게. 네. 그 중에 이제 중간 중간에 9나 9.5로 튀어나오는 네. 몇몇의 모델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랜드마크 같은 대표 모델들이 맞아요. 되는 거고. 심지어 7점대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7.5 나온 건 없고 없어요. 안 나와봐야 8이에요. 네 야마. 맞아요.
자, A5M AR이 오늘 그러면 같이 사운드 듣고 바로 스쿼드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만원이고요 권속가는 208만원이네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4cm, 무게 2.23kg, 두께는 113mm, 75mm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9프렛 뒷둘레. 쉐입은 트래디셔널 웨스턴 바디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요.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ARE 스켈럽 브레이싱 상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ARE는 이제 여러분들 그 에이징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야마의 에이징 기술.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네, 축구판은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는데 약간 붉은기가 도는 마호가니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들어가 있고요. 4개는 매트 피니쉬, 바디에는 글로스 피니쉬네요.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크롬 헤드머신이고요. 그리고 터스크 너트의 43mm 너트 너비입니다. 클래식컬하죠. 지판 에보니, 지판 확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은 20프렛에 픽업, 프리앰프와 픽업은 시스템 7.1 SRT2 시스템에 SRT 피에조 픽업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바삭바삭하고 평화롭고 우리가 왜 마호가니 하면 떠오르는 딱 전형적인 그런 맞아요. 좋은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야마 그 60년대 이렇게 리바이벌 했던 거 있잖아요. 레드라벨. 네네네. 네, 마호가니 시리즈들. 네. 그 소리가 진짜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마 약간 뭐랄까 마호가니를 되게 잘 만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잘 키운 마호가니 연로주도 안 부럽다. 네, 이게 이제 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야마의 그런 마호가니 그 시리즈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오늘도 되게 그런 목가적인 평화로움과 되게 모던한 세련됨이 공존하는 그렇죠. 좋은 맞아요. 마호가니 소리 잘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스트로크에 더 잘 어울린다, 핑거에 더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없이 맞아요. 둘 다 적당히 좋아요. 진짜 적당히 좋아요. 이거 네. 이건 뭐라고? 근데 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요 가격에 이 정도면 이 사운드? 좋아, 딱 좋아.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해요가 아니라 딱 좋아요. 좋네요. 이 정도예요. 딱 좋아. 꽉 찬 백. 과하게 좋지는 않은데 꽉 찬 백. 딱 좋아. 자, 그럼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에서는 저희가 몇 개를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펙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한번 누르게 되면은 타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블렌드를 두 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피에조만 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스트럼 소리요. 요거 없는 걸로 그냥 스트럼만 있는 걸로 할게요. 정말 잘 뽑아주네요. 네. 끝까지 마이크까지 돌려볼게요. 매워지죠, 사운드가. 눌러서 타입 바꾸고 네, 2번 타입 자, 요거를 2번 타입으로 블렌드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1번 타입 약간 냅죠. 사운드를 이제 트래블이나 베이스를 트래블 끝까지 올리고 베이스 끝까지 줄였어요.
크리스피해지네요. 잘 먹죠. 이것도 네. 블렌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톤 조절이 원하는 톤으로 조절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 톤이 사운드 잡기 아주 좋아요. 그렇죠. 톤 잡는 게 뭐랄까 약간 인위적인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잘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피에조 마이크 EQ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삭삭삭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 시에 현장에서 맞아요. 현장에서 적용시키기가 진짜 편한 기타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A5 같은 경우에는 그 레코딩 그 마이크 레코딩용으로 마이킹용으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치는 기타라기보다는 무대 위 올라가서 맞아요, 현장에서 맞아요. 쳤을 때 활용도가 진짜 빛을 발하는 맞아요.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운드도 나쁘지가 않고 좋아요. 네. 딱 그 우리가 아까 좋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절대 그거보다 떨어지지 않게 현장에 최적화되게 바꿔서 보내 줄 수 있는 뭐 어디 가서 딱 쳤는데 오 약간 좀 저음이 벙벙돼 막 그러면 이제 뭐 피에조 살짝 올리고 로우 살짝 내리고 막 맞아요. 하면 내가 원했던 사운드들을 이 노브 세 개 가지고 얼마든지 네. 다시 만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좀 무겁죠? 이거 사운드 만져볼게요.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해. 베이스 많이 걷어줬죠. 네. 더 걷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메마르죠 되게. 네. 요 사운드랑 톤이 네.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활용도가 높은 특히 픽업 시스템의 장점이 있는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어텐션. 어텐션. 네. 네, 어텐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런 방금 전에 쳤었던
약간 슬랩톤 같은 그렇죠. 것들도 톤을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치기가 이게 되게 톤 잡기가 까다로운 연주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 칠 때 이제 바로바로 만져가지고 네, 현장에 적용시키기가 아주 편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5M ARE 같이 보셨고요. 그러면은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하면서 또 한번 느꼈지만 가진 게 진짜 많은 친구예요. 맞아요. 일단 앰프를 꼽았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도 좋았지만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이어서 예전에 제가 드렸던 부잣집 곡강한지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구에 비유해서 꽉 찬 150이라고 보겠습니다. 꽉 찬 150.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앰프에 푹 꽂고 치세요. 그러니까 앰프 사운드가 워낙에 좋다라는 걸 그렇죠. 표현했는데 앰프에 푹 꽂고 자유를 찾으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정말 이 기타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스쿼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럴 때마다 이 스쿼드 시스템을 우리가 새로 정비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맞아요. 자, 명호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네, 총점이 75점. 평균 점수 76점 나왔습니다. 이게 크게 맞죠?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엔 편의성에서 이 끝내는 그런 네. 기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범용성도 범용성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앰프에서 할 수 있었던 그게 지금 이 A5M의 픽업 세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가 LL16이 거의 뭐 야마하의 되게 큰 랜드마크로서 우리한테 항상 기준이 네. 되어주는데 그게 스쿼드를 돌렸을 때 가격 대비는 굉장히 사운드 점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게 스쿼드 점수에서 사운드가 28점이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점수는 77점이 나왔는데 LL16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튀어 올라갔느냐? 가성비에서 튀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A5M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 LL16의 한 LL16 1.5배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운드 수준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낮게 책정이 그렇죠. 되지만 편의성에 있어서는 압도한다. 네, 그렇죠. 그거를 압도하는 편의성이 있다. 이게 LL16은 그 저기 뭐냐 패시브 픽업이에요. 네. 이게 이건 액티브 픽업이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LL16은 꼽고 그 소리 그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의 차이겠죠. 그거의 차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성에다가 사실 제공을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편의성은 사운드의 범용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픽업 장치가 있는 그런 픽업에서 픽업의 활용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주감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 편의성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점수가 거의 결과가 비슷한 게 LL16도 이제 한 77 정도. 이건 76 정도. 근데 야마 대부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열을 가지고 와도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한데 이제 여기에 도착하는 양상이 다들 다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도착하는 양상이 다른 네. 거죠. 그렇습니다. 편의성에서 툭 튀어 올라와서 결국에는 총점 76점이 나왔습니다. 네. A5M AR이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A5R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점수대를 예상해 봅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사운드는 또 어떻게 디테일의 차이가 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 10점 만점 체제였을 때는 사운드 오히려 점수가 이 M 쪽이 높았어요. 8.5, 8.5, 8.5, 8.0이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는 같은 이제 M과 R일 때 그게 보통 R 쪽으로 점수가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 차이도 나긴 나요. 한 15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고 로즈우드가 더 비싼데 여기서 이제 점수의 디테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야,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A5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